달러 있지 않나? 집에까지 뭐 내가 알 수는 없어. 며칠 있다 온 거예요?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저녁에 왔어요. 가야금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잘 있습니다. 가야도 가끔가다 쳐본 적 있어요? 쳐본 적 없어요. 아, 실증. 모르지. 그냥 수리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요? 알긴 알아야 되겠지. 안 온다 그러면은 아직 요즘도 안 됐구나 봐요. 그래서 그룹가요? 안 보죠. 아, 어쩌다 보는데 오늘 뭐 뭐라고 또 하소연하는 얘기가 떠서 조금 봤더니 왜 수익 창출이 안 되냐고 막혔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건 시친의 책이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했나 봐요. 시청의 책을 훔친 내용이다. 아, 그렇지, 그렇네. 할 말 없네. 아이, 뭐 할 말 많던데 그 사람은. 그런 근데, 얘기를 앞부분에서 내가 봤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 근데 너무 다른 거거든. 책하고 그렇게 참고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매체가 다른 건데. 몰라. 딴 뭐도 있겠지.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우기는 거야 사실은. 그건. 아이, 세상에 별별 얘기 뜬 소문이 많거든요. 어떤 소문이 또 있어? 시친을 두고 외계인인가? 아, 그 사람은 뭐 일루미나티다. 그리고 역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다라고 또 누가 전 세계적인 헛소리를 막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뭐 일루미나티 계통 괴소문은 나중에는 다 맞더라고. 그치.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게 그치 다 맞아. 나중에 얼마 지나면은 다 사실이고 그러더라. 괜히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그 말이 정확하지만 아,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거야. 그치. 훔친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구나. 근데 뭐 누가 뭐 시친의 얘기를 이거 뭐 부정이 가능해야지 뭐 뭘 말을 하지. 그렇지. 지가 뭐 점토판 수메르 점토판 해석할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웃기고 보는 거야 누구라도 다. 그래갖고 그게 먹게 들어가면은 돈을 버는 거고 먹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못 버는 거고.
뭐 서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수천만 권이 팔렸대요. 그렇지. 빅토리아 실치라는 책이. 아, 내가 자세히 잘 안 보는 거는 나는 책으로 많이 봐서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아유 지겨워서. 근데 그 요즘 그 썼더라. 그 각본도 각본이신 그 그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하는 거든가 뭐. 지금 나오면 무슨 안 온나 근데 적혀 있으면은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 오펜하이머 뭔가 저거 있잖아, 그치? 이 사람도 대본을 자기가 다 썼더라고. 그게 정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누가 써준 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썼는데 이제 얘기했잖아. 순서가 플로시즘 그거 하는 거를 일반적인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처음엔 광이 끝으로 이게 이야기가 거꾸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야기를 거꾸로 한다는 걸 알고서 평가할 때 약간 지적이 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지식이 많다는 지적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누나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지시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정상인 것 같아 지금 그 뭐라지 영화나 뭐라 정상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하여간 능력 있는 거지 능력자지 그치 스스로 그냥 그치 능력 있는 거지 아 자기가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존경돼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뭐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대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른 책은 써봤는데 천자문 이런 거 사전 이런 거는 해봤는데 아이고 이건 안 되죠 창작은 현재까지는 안 되겠는데 하고 있어요 상상력이니까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돼. 지금 창작물을 그런 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딱 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텀블리드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텀블은 뭐냐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그냥 텀블링 우리말로 많이 하죠. 텀블링. 근데 위가 리드가 잡초야 잡초.
잡초가 잡초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 잡초가 미국의 서부 지역, 북부 지역의 사막들이 있거든. 사막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렇게 봐봐요. 잠깐 말리고 회전초라고 우리말을 했는데 뿌리에서 분리되어 바람에 굴러다니는 식물의 지상 부분인 하나의 종이 아닌 여러 가지 식물군을 이렇게 뭉쳐갖고 사막 지역 같은 데니까 사막 지역이어서 내가 구황 식물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때 대공황 때 굶어 죽는 사람이 뭐 하죠. 그런데 초근목 피우는 사람들 이걸 먹었다 이거죠. 호호. 미국에 그거는 이제 풀 같은 건데 마른 풀인데 거기에 뭐야? 내가 볼 때는 저기 좀 곤드레 나무들이 있는 거 있잖아. 근데 곤드레 나무들이 국화 종류더라고. 그건 모르죠. 거기까지 모르. 국화인데 왜 국화냐면은 뭐 곤드레도 좀 심어볼까. 그러니까 그래 되죠. 곤드레 곤드레가 우리 말로 하면 엉겅퀴잖아. 곤드레도 우리 말이지만 엉겅퀴 들어봤지? 엉겅퀴. 근데 엉겅퀴하고 여기 그냥 다 뭉쳐갖고 다니면서. 나중에 키가 커갖고 사람보다 몇 배 정도 이렇게 막 사막을 굴러다니냐 이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사막이나 건조 지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하도 굴러다니다가 어떤 길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말른 거니까 말른 거. 뭐예요? 벌써 불이 뭐 하나 생긴지 모르지만 그런 막 산불이 나고 번져서 그러니까 그 좀 텀블윗을 왜 저기 하냐면 그 폭스 뉴스를 내가 자꾸 자주 많이 보거든. 뭐 폭스 뉴스 다음에 볼 수 있는 말한 자료가 가디언지더라고 영국에. 가디언이 유명하다면 아, 찍을 때 그런 얘기 좀 그러니까, 먼저 하고서 그렇지 맞아.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폭스뉴스하고 가디언 됐어? 그런 말을 하라 이거야. 그런 말을 야 이러이러해서 하게 됐다. 하게 됐다. 그런데 가디언지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가디언 이 텀블윗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 찾았냐면 가디언 그 이게 뉴스 나오잖아요. 폭스뉴스 나오지. 가디언의 그 뉴스 그 내용 중에 텀블리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텀블리드가 뭐 처음에 뭔가 얼핏 보니까 그냥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사람에게 또 알려주려고 이걸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좀 이게 좀 낫지 그래. 뚝뚝 나 갑자기 엉뚱하게 뚱딱지가 스탄블리드가 나오냐 궁금해하지 사람들이지. 아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없지만 너무 전문 너무나 전문적인 거여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근데 이 오리온도 나왔네 지금 오 항목을 찍고 있는데 사전 예, 오리온 나 오리온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아리안이더라고. 아리안족 할 때 왜 아리안족이 된 건데? 여기서 왔다 이거예요. 아리안 별에서 온 거야. 근데 아리안하고 오리온이 같은 발음인데 요새 인제서 알았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오리온 별은 왜 뭐 무슨 의미야? 삼태성 아니에요? 이거 원래 세계 아닌가? 그
직접 검색을 해야지 너무 어려운 거에서 저는 검색하면 요리인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이런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전문적이 그런 뭐 하여간 그 내가 뭘 좀 느끼냐면 가디언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뉴스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걸 나더라고요. 뭐 다 누구라도 좋지만 딴 거는 그냥 막 말로만 떠들고 마는 내용도 많죠. 신문 기사가 원래 그렇지 않나? 가디언은 조금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고민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특성이니까 가디언은 영국 거예요? 영국 거죠. 그리고 폭스는 미국에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은 재밌더라고. 전에도 가디언 뉴스가 좀 재미있었다는 데보다 우리 미국에서 ABC, MBC 이런 거보다 조금 ABC, MBC도 뭐 그 특징이 다 있긴 있지만 ABC, MBC 대래 장사꾼들이야. 그거 다 CNN 이런 것들은 그냥 지네 돈 벌어먹으려고 로비 그게 많은데 다 그렇지. 그렇긴 한데 조금 중심이 있는 게 여기는 가디언이나 이런 폭스뉴스는 돈 버는 거지. 폭스뉴스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 세력 자체가 지금 강미원인가 하는 사람은 강미원 TV 있잖아. 나와서 맨날 그 트럼프 뭐 지지 거기 기사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강미원 사람은 찾았으니까 오리온은 발이 세 개, 큰 발이 세 개니까 있는 오리온 잘. 네? 삼태광라고. 아, 아까 지나가서 지금 찍고 있는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아 근데 영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이거는. 그렇지. 그냥 나중에. 진짜로 인간들이 별에서 왔나봐요. 인간의 씨가 아이 창조 중이야. 김우진 얘기할 때도 흑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변화를 주는 거죠. 중력? 흑점에 따라서 중력이 그렇게 신기한 일이겠지. 그러면 흑점 주기에 따라서 우리 뭐야 지구의 자기장도 바뀌고 전파교란이 생기는 통신망이 지금 그렇거든. 흑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그거에 대비를 안 하면 전파가 중력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비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관찰을 하지. 주기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뭘
미리 받아놓다든지 뭐 어떤 뭔가가 있겠죠. 자기 폭풍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 폭풍. 자석이 폭풍처럼. 아우 지금 올해 뉴스에서 태양 흑점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 자주 나오면서 올해가 무슨 해래요? 바로 니비루가 오는 해라고. 내가 이런 니비루가 지구의 최 근접하는 시기인데 그거 이전에 그래서 올해 이게 유튜브 썰 보면은 아 비행기 타지 말라는 썰도 있고 맞아 맞아 그게 다 흑점하고 관련된 거예요. 태양의 흑점하고 모든 전자기기가 뭐 셧다운이 될 수 있다나 그치.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대요. 맞아 여러 일 내가 그런 썰을 들으면서 아 이제 진짜로 올해에는 올해만큼은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서 그래서 내가 기억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 이 세상이 진짜로 노지경이더라고. 어떻게 해주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배우 한 분 보셨잖아요. 아니 저 남자 근데 이모씨 있잖아요. 유명한 네, 젊은 영화 배우. 진짜로 그 옛날 연애 오락 프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기가 죽는다고 무당이 사살 죽는다고 점을 쳤는데 점치는 연애 이게 많았어요. 그게 프로가 지금도 많아. 지금도 막 앞으로 많을 것 같아. 올해 감옥에 간다고 그게 그런 예언을 했어. 감옥에 간다는 예언 뭐지? 죽는다고까지는 말 안 하고 이상하게 그게 보인다고.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잖아. 야 어떻게 맞췄다니? 그 귀신이 일러주는 거는 아 그러니까 귀신이 국할 노릇이다 이런 말이 생겼구만. 귀신이 왜 고구려 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알아서 좀 검색 좀 해보세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그렇고 누구지? 그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씨 왜 그렇다 그래? 이거 알게? 아 그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건 뭐 여자한테 당한 거겠지. 근데 왜 유튜브에 뭐 박원순 죽었을 때 박원순 관련 뭐 모든 게 다 뜨니까 예전에도 박원순 욕해놓은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뜨니까 어떤 거 하나 보니까 내가
그 사주 풀이하는 사람이 박원순 아주 극혐하는 사람인가봐. 박원순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면서 막 얘 올해 화 올해 사주에 얘가 이 진짜 사단 난다. 얘는 거의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사주풀이를 아주 오만 욕을 섞어가면서 사주풀이를 해놨는데 죽었어. 그래서 이거 언제 올려놨나 봤더니 6개월 전에 올려놓은 거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맞춘 거예요. 박원순이 죽기 전에 그때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운 그 일들이 많아서 목숨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아 그거는 다 그거는 알지. 자기의 심경이니까 심경 밝힌 거니까 그건 뭐